107번째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메이킹 크리스마스 파티. 베프 서번트는 어쩌다가 릴리가 된 마르타 산타로 역대 산타들처럼 버프가 추가된 서번트입니다. 버퍼입니다. 버퍼. 보구 역시 아군 전체의 회복 후 공격력 상승과 스타 획득, 그리고 마르타 트레이드마크인 야곱의 수족의 효과인 신성과 악마, 사령에 대한 특공을 아군에게 걸어주는 효과입니다. 타라스크 밥차 귀엽죠? 거기에 픽업은 스카사 이꼴 스카디와 잭든 램지인 매니 엠마가 픽업입니다. 더해서 스카디의 보구 강화가 생겼습니다. 네, 보구 강화입니다. 내용을 보면 크리 위력업과 회피 1회 즉사 무효와 데미지 컷을 주던 보구에 크리 위력업이 강화, 더해서 5선짜리의 공격력 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강화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보통 스카디를 이용한 시스템 파티는 딜러 이외엔 전부 이벤트 아이템 추가 드랍 예장이거나 QP나 인형 경험치 예장을 끼는 등 극한의 효율 조합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아쉬운 부분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이 정도면은 좋은 강화입니다. 사실 스카디 시스템이 1.9에서도 안 먹히냐라고 묻는다면 안 먹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더 세고 안정적인 시스템 조합이 따로 있을 뿐이지. 이번 강화로 시스템 직후, 그러니까 세 번째 턴의 보구 사용 직후에 최고의 딜을 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커맨드 카드 성능 업과 공격력 업을 동시에 해주고 MP도 채워줄 수 있는 버프 서번트는 최고의 버프 서번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체랑 버스터는 이미 있는데 퀵은 이제 해주는군요. 퀵 멸시가 맞긴 맞나 봅니다. 그래도 이번 강화는 스카디를 보내버리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에케가 강화라고는 스킬 강화 하나인데 2단거를 받은 사람의 히스테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그냥 불타는 중에 티치랑 같이 넣어봐주고 태워버릴 줄 아세요?